달걀 부탁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꽃날의 다육입니다. 꽃날의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리는데요. 꽃날의 다육은 3만 원 이상 주문 가능하시고 5만 원 이상 주문하셨을 때 택배비를 판매사님께서 부담하십니다. 꽃날의 다육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43번길 33 원흥꽃 도매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샤를로즈 7.5 폴분의 유액의 가격 여러분 6,000원 소개해드려요. 지금 샤를로즈가 여러분 지금 유액이가 얼굴이 이렇게 큰데 6,000원이면 정말 너무너무 괜찮은 가격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지금 샤를로즈 출하 농가에서 요번 시즌에 샤를로즈를 거의 다 출하를 지금 마쳤기 때문에 이렇게 큰 애기를 여러분 6,000원 지금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샤를로즈 같은 경우에 뭐 5.5 종자포트라든가 아니면 7.5 폴분의 쌍두라든가 그랬을 때 가격이요. 가격이 이 가격이 출하를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는 얼굴은 자 보세요. 얼굴은 약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분질을 하면서 우리는 신나지만 농가에서는요. 어떤 애기들을 최상 그 컨디션으로 이렇게 농가가 생각을 하냐면 지금 제가 한번 볼까요? 자 요런 컨디션. 원래는 딱 요런 컨디션으로 출하를 하는 게 최상 컨디션이에요. 왜요? 요 균일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요 컨디션으로 해갖고 동일한 가격으로 다 출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덩치가 유독 발육이 좋은 애기들이 섞여 있죠? 요렇다고 해서 뭐 가격을 더 받고 그러냐 그렇지는 않지만 자 요런 애기들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서 우리가 요거를 가격을 여러분 6,000원으로 드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샤를로즈 거의 출하가 마지막 시즌 지금 출하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가격 착하게 품어가지고 여러분 밑에서 자고 나오는 기쁨 한번 누려갖고 여기서 2도 이상으로 여러분들 한번 키워보세요. 헉, 뭐야 너? 자 제가 요 녀석이 눈에 떡 들었어. 너 뭐야? 넌 엄마랑 집에 가야 되겠다. 자 보세요. 이런 건 그냥 여러분 재미예요. 재미. 딱 그런 거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 여러분 진짜 재미예요. 재미. 자 샤를로즈 한 포트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리고 포트 여러분 예 5.5 아니에요. 7.5 풀분의 샤를로즈로 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 또 하나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짜 심쿵하게 할 게 바로 뭐냐면 요 온슬로 군생이에요. 이거 어떡할 거야. 자 이거 진짜 나중에 소개해드려서 이 그 뭐야 인내심 있게 끝까지 보셔야 돼요. 영상을. 요 온슬로 군생 가격 12,000원인데 너무 신나죠? 너무 좋지 않나요? 이게 어디 가서 12,000원에 이거를. 자, 다시 보자 온슬로우예요. 요즘에 온슬로우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온슬로우 군생, 온슬로우 금 이런 녀석들 만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만나면 무조건 사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벤바디스 군생이나 온슬로우 군생은 여러분 만나면 그냥 사세요. 다시 또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 큰 거 하나 군생 만들 수 있어요. 얼마 키우면? 3년 키우면. 애기 하나 나와줘요. 그런데 이렇게 시당처부터 군생을 들여갖고 여러분 진짜 이 온슬로우가 예쁘게 물들어지는 맛을 꼭 보세요. 자 온슬로우 군생 요 녀석 가격 정말 착한 가격 12,000원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데 지금 보면은 얼굴이 크면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불균형하면 세 개 들어가 있고 네 개도 들어가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을 해서 구매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2두 이상, 자 2두 이상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요 녀석들 지금 올 봄에 영양 상태가 좋으면 자구들 더 많이 내줄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 가져가셔갖고 약간 큰 화분에 심어주시면 자구를 더 많이 늘려줄 거예요. 온슬로우 콘생 요석 2두 이상입니다, 여러분. 가격은 12,000원 소개해드려요. 다음은 더스티 로즈 소개해드립니다. 이 더스티 로즈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보라보라한 다육이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묵둥이 더스티 로즈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애기도 있네요. 더스티 로즈 같은 경우에는요. 요 녀석은 사실 느낌이 야 너 진짜 데뷔하고 진짜로 또 라일락하고도 섞어놓은 거 아니야? 이거 제 생각이에요. 근데 모양새가 딱 그런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요 더스티 로즈 직경 10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얼굴이 10cm가 넘어가요. 그 다음에 완전히 어머 어떻게 목대 어머 자 여러분들 저기 볼까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꼬물꼬물 애기들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어디 다른 것도 한번 볼까? 신기해. 아 다육이 얼마나 키우고 있으면서도 뭐 얘는 얼굴 하나가 너무 단단하게 있어서 쟤는 안 그런가? 어머 뭐야 이게? 보통 하나가 그러면 다른 애들도 다 그렇거든요. 목대가 이렇게 자, 얘도 밑에서 애기가 나오고 있네. 요 애기는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 군생으로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더스티 로즈 직경 10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가격은 여러분 6,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우 예쁘죠? 다음은 세상 예쁜 색감 몽슈슈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어우 너무 이쁘다.
어떡할 거야. 제가 예쁜 색감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몽쇼슈는 화분은 7.5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7.5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요요석이 레드탄, 이 레드탄하고 외모가 살짝 비슷하면서도 가격대가 조금 있었는데, 요 몽쇼슈 7.5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가격은 여러분, 10,000원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머, 어떻게 나 이거 안 키우고 있는데. 너무 예쁘네. 몽슈슈 하나 키워볼까? 세상에. 자, 7.5 풀분에 요 몽슈슈 가격 여러분 10,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초코젤리 7,000원 소개해드려요. 초코젤리가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그 전에 초코젤리 여리여리 야리야리한 초코젤리 소개를 해드렸다면 지금 마동석판 초코젤리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 세상에 완전. 근데 물을 많이 먹었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았네. 약간 좀 흐물흐물해요. 여러분 물 주셔야 돼요. 이게 딱 배송 가기에는 딱 좋은 컨디션인데, 어머 웬일이야. 저는 엄청 단단할 줄 알았거든요. 보기에 완전 근육질 다육이를 보여갖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 초코젤리 7.5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여러분 7,000원이에요 얼굴 하나 막 아니면 야리야리한 그런 애기들을 제가 소개를 했다가 요렇게 건강미 넘치고 진짜로 건강하고 튼튼해 보이는, 어우 요거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초코젤리 7,000원. 제가 이거 보고 막 웃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애기 같은 초코젤리를 판매를 했다가 이렇게 근육질 진짜 단단해 보이는, 그런데 실제로 단단하지 않더라도 요 녀석 지금 약간 물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가져가서 물 한번 먹이면 요 애기들 진짜 빵 터질 것 같아요. 빵하고 너무 예쁘죠? 이 초코젤리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엣지라인 6,000원 소개해드려요. 여러분 꽃날의 다육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엣지라인은 제가 소개를 할 때마다 완판이 됐었어요. 왜냐면 이 라인이 들어가는 그 다육이 이름 있잖아요. 엣지 라인. 어쨌건 뭐든 간에 이 라인이 들어가는 이 다육들이 색감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자, 요거는 엣지 라인. 7.5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 녀석 보세요. 자, 라인이 이렇게 예뻐요. 얘가 지금은 사이즈가 요렇지만 사이즈가 살짝 커지면서 형광빛이 돌면서 라인을 타고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기 때문에 요 엣지 라인의 인기가 항상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여러분 덜 무거운 아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엣지 라인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묵으면 입 전체가 약간 밝은 형광 그 주황색으로 들어오거든요. 요거는 진짜 여러분 키우시면 정말 요 녀석은 만족감 높을 거예요. 엣지라인 7.5 풀분의 UI 가격 여러분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레드콘 6,000원 소개해드려요. 제가 지금 이 영상에 레드콘 5,000원 레드콘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요 레드콘은 6,000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드콘 주문을 하실 때에는 항상 레드콘 이름과 옆에 가격을 같이 기재를 해갖고 주문을 하셔야 돼요. 요 레드콘은 먼저 소개해드린 5,000원 레드콘보다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가 커서 가격이 6,000원. 1,000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5,000원 레드콘 여기 코너에도 왔어요. 아유, 비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 요 녀석은 어디? 5.5 풀분에 심어져 있고, 얘는 7.5 풀분에 심어져 있어서, 자, 사이즈가, 자, 요렇게. 얘는 요런 사이즈. 얘는 요런 사이즈로 사이즈가 여러분 다릅니다. 자, 상공에서 지금 같은 높이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요렇게 사이즈 차이 있으니까 레드콘 주문하실 때는 반드시 5,000원과 6,000원 기재를 하셔가지고 판매자님과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5,000원짜리 받고 싶었는데 6,000원짜리 받아갖고 속상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 요 레드콘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 뭔데 이렇게 예쁜가요? 한번 볼까요? 레이디립? 어머머, 세상에 너무 예쁘죠? 레이디립 가격은 7,000원이에요. 7.5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어디 한번 볼까요? 살짝 잎이 살짝 그 프릴 계열의 다육이 느낌이 나면서 꽃처럼 바람에 휘날리는 것 같은 불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네요. 요 다육의 이름은 레이디 립이고요. 가격은 7,000원이에요. 7.5 풀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아유 예쁘죠?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그 진한 녹색에 빨간색 라인을 갖고 있는데 어머 웬일이야 왜 이렇게 예뻐. 자, 상공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께 보내질 레이디 립 한번 상공에서 보여드리는데 어떤가요? 지금 요 녀석도 지금 처출화되는 상품인 거예요. 처출화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레이드립을 받아보시더라도 이 모습,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 최상의 컨디션으로 여러분께 먼저 보내드리는 이 레이드립. 꽃나래 다육에서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드리지만 처출화되는 다육들은 그 농장에서 컨디션이 가장 좋은 아가들을 먼저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거예요. 레이드립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연지건지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연지건지 보실 때마다 헷갈린다고요? 애기 손가락같이 길다란 연지건지가 있고요. 이렇게 납작 붙어가
연지곤지하고 바글바글 보글보글 붙어있는 연지곤지가 있어요. 어우, 여기도 보니까 홍대하고 밴바디스 요런 애기들 교배해갖고 만든 아기 같죠? 그래서 얘처럼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땅바닥에 딱 붙어있는 이 연지곤지, 요 녀석 이름도 연지곤지예요. 요 연지곤지 쌍두 이름 연지곤지 가격은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녀석도 여러분 키우는 맛이 있어요. 자, 이렇게 어머어머머 이게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떼글떼글하게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연지곤지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첼로 10,000원 소개해드려요. 어우, 첼로의 인기가 많아가지고 첼로가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계속 요 첼로는 여러분 가격 10,000원이에요. 첼로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 요 정도 가격에 지금 20,000원에 판매를 했었던 첼로가 농장 사장님들이 진짜 열일을 해갖고 이렇게 이게 지금 많이 이렇게 개체수를 늘려서 가격 착한 가격 10,000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네요. 첼로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 아이의 특징은 손톱과 함께 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요. 자, 이렇게 얼룩덜룩 물이 드는 매력이 있는 첼로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샤를로즈 지나가죠? 샤를로즈 어떡할 거야 이거? 세상에 이게 얼마라고요? 6,000원. 자, 다음은 황금 맵이나 10,000원 소개해드려요. 제가 요즘에 금다육이, 국민 금다육에 빠져가지고, 요 황금 맵이나는, 자, 맵이나 금은 우리가 보통 그 어떤 색감이냐면 녹금이 아니라 그 노란금이거든요. 자,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금이라고 표시를 별도로 했어요. 기존에 키우고 있는 맵이나보다 색감이 지금 그 금 들어가는 색감이 약간 분위기가 느낌이 다르거든요. 보통 그 전에 만났던 맵이나는 노란금이 복륜으로 들어갔는데 요 녀석은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노란금이 눈에 확 띄게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자, 이렇게 금이 좀 산반이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이름이 황금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을 때는 다른 특징이 있어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 황금 맵이나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가격은 여러분 10,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맵이나 좋아하시는 분들, 맵이나 금 수집하시는 분들 요거 한번 보세요. 저도 맵이나 금을 엄청 많이 키운다. 요번에 요걸 하나 키워볼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스타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제스타는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요 녀석도 항상 완판이 되기 때문에 자 요런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 요 제스타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지금 얼굴이 2도 이상으로 돼가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아무래도 자구 같죠? 절대 꽃대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꽃을 확 피진 않겠죠? 자 이렇게 제스타 직경 8cm 화분에 얼굴이 2도 이상이에요. 2도 이상의 제스타를 여러분 6,000원 판매하고 있으니까 요 녀석도 풍성하게 키우고 싶으시면 2도 뭐 2개 이상 구매를 하셔갖고 합식을 한번 해보세요. 색감 자체가 보라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세상에 이런 색감 어떻게 이런 색감이 날 수가 있어요. 자 요런 오묘하고 예쁜 색감에 요 제스타 2도 이상으로 보내드리고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뭐이거 레드벨벳 7,000원 세상에 레드벨벳 무슨 이 뭐야 슈퍼 우량아 레드벨벳이야 뭐야. 자 한번 볼까요. 저는 레드벨벷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7.5풀분의 요 레드벨벳 가격은 여러분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레드벨벳의 요 그 생장점 주변에 요 색감의 물듬은 독보적이에요. 정말 독특하고 너무너무 예쁜 물듬을 하고 있는 요 레드벨벳 7.5풀분의 요 사이즈 가격 여러분 7,000원 소개해드려요. 너무 예쁘죠? 자 여기 이 레드벨벳이 여러분 군생도 또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그렇게 큰 녀석들은 군생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예쁘다. 또 키우고 싶다. 제가 항상 보면은 또 사고 싶고 한 다육 중에 하나가 요 레드벨벳이 거기에 포함되기도 해요. 이 빵떡이 같은 애 너무 예쁜데? 요 레드벨벳 가격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샤르먼 7,000원 소개해드려요. 뭐야 이거? 굉장히 독특한데 이거 예, 처음 봤는데 샤르먼 요 녀석은 5.5 종잣포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뭐야 이거 진짜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색감하며 이 오묘한 색감하며 생김생김은 완전 샴페인 같은데 물드는 모습이 샴페인하고는 정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샤르먼 5.5 종잣포트 유액이 가격은 7,000원인데 세상에 기술도 좋아. 유액이 입꼬지를 키우셨나 봐요. 나도 이런 기술 좀 어디서 이제 배워갖고 입꼬지를 이렇게 키워보고 싶네. 세상에 요걸 입꼬지를 키우셨나 봐요. 요 샤르먼 가격은 여러분 7,000원인데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샤르먼. 얘도 한번 키워봐야 될 것 같아. 샴페인 느낌이다. 근데 색감이 샴페인 색감이 아니야. 너 도대체 엄마 누구야? 아빠 누구니? 너무 궁금하다.
너무 예쁘게 생겼죠? 요 샤르몬 가격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옐로우 멜로우 소품 7,000원 소개해드려요. 옐로우 멜로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큰 화분의 것도 가격 만원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요 옐로우 멜로우는 7.5풀분에 심어져 있고 가격은 여러분 7,000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옐로우 멜로우 제가 봤을 때 요 녀석을 지금 그 군생으로 키우려고 이렇게 입고지 혹은 적심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데요. 요 옐로우 멜로우는 여러분 목대 있게 나옵니다. 목대 있게 나오고요. 제가 요 옐로우 멜로우를 너무 사랑했고 제가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놓은 거를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렸어요. 옐로우 멜로우 요 녀석 가격은 여러분 7,000원이에요. 인기리에 판매가 됐던 하이레드 재입고됐어요. 하이레드 재입고됐어요 여러분. 가격 9,000원인데 진짜 얘는 이미 젤리처럼 무거워진 걸 여러분께 보내드려요. 잘생겼다 진짜. 눈이 한 곳에 고정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예뻐갖고. 7.5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 하이레드는 가격 여러분 9,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예쁜 색감. 이렇게 물을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칭찬해요. 여기 우리 대한민국의 이 다육이 재배 농가 사장님들 정말 퀄리티가 세계적이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요 7.5풀분의 요 하이레드 가격은 여러분 9,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돌기마리아 금무지 가격 2만원 소개해드려요. 자, 돌기마리아 금무지 2만원. 뭐야 이게? 이게 뭔데 이게? 자, 여러분들 금무지라는 거는 부모가 금인데 요 적심이라든가 입고지한 자구가 금이 당장 발현되지 않은 아가들을 무지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가 금이어서 어떻게 금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아역들을 무지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떤 기대감? 부모 다육이의 성격을 이야기해주는 이름이라고나 할까요? 돌기 마리아 금무지 가격 여러분 2만원 판매하고 있고요.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돌기마리아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돌기가 나오고 색감 자체가 굉장히 멋지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링컬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무지예요. 아직은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요 녀석을 여러분들 조금 키운 다음에 적심을 해갖고 그 자구를 받아보면 그러면 다시 돌기가 생기는 돌기마리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지는 이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가져가서 적심을 하는 게 이 무지 키우기법이거든요. 저도 아직 근데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요 돌기 마리아 금무지 가격 여러분 2만원 판매합니다. 다음은 푸시케 만원 소개해드려요. 요 푸시케 같은 경우에는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제가 그 꽃나래 다육이 푸시케는 항상 칭찬해요. 왜냐고요? 요 푸시케는 느낌이 석영의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약간 그 느낌이 그래가지고 푸시케는 볼 때마다 제가 얘는 석영의 까망이 보정 같아 라고 칭찬하는 게 바로 꽃나래 다육이 푸시케예요.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요거는 받아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작게 키우세요. 이 영양이 좋으면 애기들이 훅 퍼져요. 훅 퍼지면 다른 애기들하고 그 유니크한 그런 그 기준이 사라지니까 요 푸시케는 여러분 작게 키워갖고 요 모습 그대로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요 푸시케 가격 만원 소개해드려요. 봄에 꼭 한번 키워봐야 될 다육이 중에 하나 웨스트 레인보우 가격 4,000원 소개해드려요. 웨스트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7.5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여러분들 이 웨스트 레인보우 지금 봄에는 햇볕에 차광을 한 햇볕에 그서 키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그늘에 다른 금들처럼 복랑금처럼 그늘에다가 두시고 그 다음에 물을 좀 말리시면 여름도 잘 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7.5풀분에 이 웨스트 레인보우 가격 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모모카금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모모카금 여러분 너무 좋죠?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모모카금이 여러분 빛의 홀리데이 금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빛의 홀리데이 그 예쁜 맛이 더 예뻐요. 사실은 더 예쁜데 여러분 요 녀석들 햇볕관리 잘 하셔가지고 옷자람 사실 목대에서 얘 자구도 좀 잘 나와주거든요. 목대가 굵으면 자구 생산도 잘한답니다. 요 모모카금 직경 8 이거 10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서 사장님께서 가격 이거 잘못 측정한 줄 알고 깜짝 놀라셨대요. 왜냐고요? 가격이 너무 착해갖고. 자, 모모카금 여기서 가격 6,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로라 8,000원 소개해드려요. 저 이번에 플로라 하나 품어 가야 될 것 같아요. 플로라가 들어올 때마다 항상 완판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플로라 사이즈 이렇게 좋잖아요. 얘가 지금 직경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얘 가격 8,000원이에요. 이 플로라를 제가 5.5 종자포트에서 8,000원에 판매를 했었는데요. 직경 12cm나 되는 이 화분에 이 플로라를 여러분 얼마요? 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플로라 정말 키우면 여러분 후회하지 않게 예쁜 얼굴 만들어줍니다. 플로라 8,000원 판매합니다.
조이스 툴루스 금. 제가 맨날 조이 툴루스 금이라고 했죠. 조이스 툴루크 금. 직경 8cm 화분의 UI 가격 여러분 6,000원 소개해드려요. 의외로 베란다 안에서도 수월하게 키울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깜놀했던 그 다육이에요. 조이스 툴루크 금. 제가 요 녀석을 분갈이를 그 요상하게 생긴 화분에 분갈이를 했는데 지금 자리 잡느라고 살이 지금 조금 빠졌어요. 물 좀 먹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 베란다 안에서도 무난하게 키울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진짜 깜놀했거든요. 제 댓글에도 거기서 잘 큰데요. 베란다에서도.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조이스 툴루크 금. 요 녀석 가격은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월영환. 6,000원. 우리 사모님이 아빠 나 손가락 찔려서 이건 안 할 거야. 우리 그 바깥 사장님께서 이 포장하기가 얼마나 이게 그래도 다른 것보다 나아. 어머 어떡해. 이 요건 여러분 월영화는 여러분들 요거 6,000원 판매하고 있는데요. 꽃을 보는 선인장이잖아요. 어머 어머 어떡해. 너무 예쁘다. 근데 전 사실 가시가 무서워서 약간 이렇게 보들보들한 가시는 아니에요. 어머 세상에. 근데 요게 여러분 얼마? 6,000원이에요. 6,000원. 요거 한번 볼까요? 세상에. 또 선인장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에 또 선인장이 또 다시 또 인기라면서요. 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뺑돌라가지고 예쁘게 밑에 애기도 이렇게 잘 나와있어요. 요 월영환 가격 6,000원 판매하고 있고요. 화분 사이즈 직경 10cm 화분입니다. 다음 인기 만점이었던 레드클라우스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얘가 왜 인기가 많았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롱기시마의 삘이 너무 많이 나면서도 입장이 또 도톰해요. 이렇게 예쁘잖아요. 물드는 모습이 아주 독특해. 독보적으로 예뻐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거 꼭 품어가세요. 레드클라우스 가격 6,000원. 어떡할 거야. 너무 예뻐. 지난번보다 더 예뻐졌잖아. 얘는 윈디의 빨강이 버전 같은 그런 느낌 나지 않나요? 아 윈디가 그래서 윈디도 이런 그 요런 다육이의 어떤 그런 교배 버전인가 봐요. 요 레드 클라우스 가격 6,000원. 너무 좋아. 너무 예쁘죠. 세상에 저 이런 색감 지저분한 매력에 요즘에 폭 빠졌습니다. 레드 클라우스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블루드래곤 12,000원 소개해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블루드래곤도 꼭 사세요. 블루드래곤 지금 안 키우고 계신 분들은 요거 지금 완전 가성비가 최고 좋은 블루드래곤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려요. 직경이 12cm거든요. 12cm인데 자 블루드래곤이 애긴강 아닌강 이렇게 구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손톱의 색깔이 어떤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는데 물론 막 물을 먹여갖고 키운 애기들을 여러분이 가져가셔갖고 재배 농가에서는 어느 정도 키워야 돼요. 키운 다음에 요 녀석들 뭐 물을 말리든 어쩌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애기들을 딱 가져가면 처음에 살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새로 이사가는 화분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너무 예쁘죠? 요 녀석 가격 12,000원인데 직경이 화분이 12cm고요. 요 녀석들 사이즈는 대략 7에서 8cm 정도 사이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요 아이 한번 볼까요? 뭐야 너무 예쁘잖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앙증맞게 앙 다물고 있냐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하, 진짜. 아 정말 또 사고 싶다. 또 사고 또 키우고 싶다. 얘는 진짜 딱 그렇다. 너무 예쁘죠? 블루드래곤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시간 꽃나래 다육에서 제가 신상품으로 들어온 요 다육이들 안에도 새로운 상품들 많이 있어요. 제가 신상품 토요일날 업로드하는 그 다육이 소개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